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독립을 위해 그리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쓴 순국 선열들에게 추모와 감사를 가져야 하는데요.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다양한 행사와 더불어 학생들에겐 애국심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도 펼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국가보훈처의 최완근 차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렸듯이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호국 보훈 정신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시 6월이 됐는데요. 예. 금년은 호국보훈의 달을 제정해서 기념한 지 만 50년이 되는 의미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선은 호국보훈이 무엇인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훈의 의미는 또 보훈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국민들이 호국정신으로 하나가 돼서 이런 희생,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예.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또 그것이 보훈의 의미이기도 하고 예. 국민들이 가져야 될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6.25전쟁이 지난 지 벌써 60년이 넘었는데도 예. 남북이 대치된 상태고 핵실험을 위협을 하거나 예. 무인기를 띄우는 등 안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국민들이 호국보훈 정신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예.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네. 올해는 특히 다른 해와 다르게 호국보훈의 달 좀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요? 예, 매년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해서 예. 국가유공자분들을 위로하고 위문하는 행사, 그리고 6.25 상기 행사,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나라사랑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금년에도 이런 행사들은 내실 있게 진행하면서 특별히는 금년에는 좀 많은 국민들이 이 보훈사업에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예. 참여를 권장해 드리고 있고 네. 또 그동안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분위기 일색이었는데 예. 금년에는 생존에 계신 아직도 독립운동을 직접 체험하신 원로 애국지사가 계십니다. 네. 그런 원로 애국지사분들 또 6.25 전쟁에 참전했던 호국영웅분들을 찾아서 예. 국민들이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예우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또 특별히 하나 더 말씀을 예.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금년은 특별하게 6월 호국보훈의 달에서 그치지 않고 7월 27일 6.25 정전협정일까지 그 2개월간을 나라사랑기간으로 정해서 각종의 그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전협정이 대한민국을 지켜냈고 6.25전쟁에서 예. 그 이후에 국가안보를 보장해줬고 그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국민들이 다 함께 알아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2개월간을 행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같은 경우도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네. 프로야구 선수들이 다 그를 기리는 옷으로 갈아입고 경기를 하고요. 국내도 뭐 프로야구 가운데 일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현충일에는 조기개항뿐만 아니고요. 전 국민이 묵념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통통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안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길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예. 있겠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신 예. 현충일에 조기를 달고 10시에 묵념을 올리는 예.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 6월 6일에도 10시에 전국적으로 묵념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릴 것입니다. 예. 그 사이렌에 맞춰서 1분 동안 조용히 묵념을 드리면서 국가를 위한 희생, 헌신을 기억하고 예. 또 국가가 있어서 내가 있구나 예. 하는 감사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금년은 모든 국민이 좀 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주요 도로의 교통이 통제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전국 주요 도로 한 300여 곳이 되겠습니다. 예. 교통이 통제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다 사이렌이 울릴 테니까 네. 각자 있는 위치에서 1분간만 통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 1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잊지 말고 감사의 마음을 다 네.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앞서 전해주셨죠. 이 정전협정 유엔군 참전의 날 7월 27일인데 특별한 행사들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요? 네.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그 정전협정이 갖는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네. 일단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졌다 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 한미 동맹 또 주한미군 주둔 같은 군사적 보장 장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졌고 예. 그 60년 동안 안보가 지켜졌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많고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또 국방 예산이 북한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머지 예산을 경제나 복지 부분에 활용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 군복무를 하고는 있지만 예. 북한에 비해서는 훨씬 짧은 기간만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만 군복무를 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서 예.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보탬이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또 관련 행사로는 우선은 7월 27일 당일날 정부 기념식이 열릴 것입니다. 예. 네. 그 기념식 외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 참전용사 450분을 초청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엔 참전용사의 후손들과 예.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위를 다지는 평화 캠프가 열리고 네. 또 유엔 참전국이 21개국인데 21개국 모든 해외 공간에서 현지의 참전용사를 초청하는 위로 행사도 열릴 겁니다. 네. 예. 그 외에 주한미군 초청 위로 행사도 있고 예. 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그런 행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 보면은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한국을 다시 찾는 뭐 그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네. 한국의 그 발전된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그렇죠. 받아 하시는 모습, 네.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참전국에서는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그 유엔 참전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기념 행사를 하고 나면 예. 첫째로 그 참전국에서의 반응을 간단히 예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참전용사는 세계 2차 대전부터 많은 전쟁에 참전했는데 예. 전쟁을 이겨내고 60년 만에 발전을 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 예. 네.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예. 말씀도 있으셨고 예. 어느 나라에서는 진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를 크게 높이는 행사였었다라고 예. 평가를 해주기도 합니다. 네. 저희 보훈처에서 볼 때는 비용이 안 드는 예. 그러면서도 국익 증진에는 크게 기여한 보훈 외교 행사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행사와 함께 국민들한테 이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 6.25 전쟁 때는 21개 유엔 참전국에서 미군 179만 명을 비롯해서 194만 명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전을 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4만 명은 현지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예. 또 10만 명 정도는 부상으로 예. 아직도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 국민들이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그럼요.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금이 잘 지급이 돼야 할 텐데 그와 관련한 상황들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것에 있고요. 네. 또 가깝게는 이렇게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나 그분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지 진정한 보훈이 달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지원도 있고 의료나 건강관리도 있고 또 주택을 안정적으로 보급해드리는 일 자녀들의 취업이나 교육을 보호해드리는 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중에서 말씀하신 보훈 보상금은 국가유공자분들이 관심도 가장 많고 또 보훈 예산에 80% 정도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그 보훈 보상금은 예, 물가 지표 같은 사회 지표보다는 늘 플러스 알파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인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금년에도 4% 인상을 해드렸고 그 보상금 외에 다치지는 않았지만 6.25 전쟁에 참전하신 참전 유공자, 무공 소훈자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명예 증진 차원에서 수당도 드리고 있는데 그 수당도 매년 인상해 오고 있습니다.
예. 국가를 위해 희생된 분들 중에서 아직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정부 주도로 국가 유공자 발굴에 나섰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좀 진척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하신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국가 유공자로 등록을 시켜드리고 예우를 해드리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훈 제도가 충분치 못했던 점도 있었고 또 관련 자료가 이 부처 저 부처에 나눠져 있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점도 있었고 또 이 등록 제도가 본인이 신청해야지 등록을 해드리는 제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네. 그런 연유로 해서 6.25 참전하신 분들이 한 9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이 중에서 아직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이 42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분들 자료를 찾아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발굴을 해오고 있는데 별도의 전담팀을 금년부터 구성을 했습니다. 또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자료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된 분들 그리고 그래도 전역 일자가 늦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 2만 4천 명 정도를 자료를 다 확인을 했는데 확인한 결과 5월 말 현재로 2,152명이 발굴이 됐고 그중에서 1,069명은 이미 등록을 완료해드렸습니다. 이분들 찾는 일이 저희 전담팀 말씀드렸는데 8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하루 종일 일해도 100명 정도의 자료 뺏기 확인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최후에 한 분까지 찾는다는 자세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등록을 해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가신 분들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면서 역사 기록으로 남겨드릴 수 있도록 그 등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월이 흘러서 국가유공자분들이 노인이 되셨으니까요. 치매나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연계화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개 부탁드리죠. 네, 말씀하신 대로 보훈 대상자분들이 많은 분은 6.25 때 희생당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네. 6.25 때 희생당하신 본인 유족 합해서 한 30만 명 정도가 6.25하고 관련되신 분들입니다. 또 이분들 평균 연령이 83세인데 고령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첫째는 그분들을 위해서 5개의 보훈요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일반의 우수한 의료요양기관도 저희가 알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가정에서 자기가 늘 있던 곳에서 편안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보훈처에서는 보훈 섬김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100명 정도 보훈 섬김이 선생님들이 고령으로 또 독거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 한 12,000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말벗도 해드리고 생활 편의도 도모해드리고 또 외출도 도와드리고 이런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가장 좋고 또 효과도 가장 좋은 그런 사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또 섬세하고 정성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재래군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요. 국민들의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짧게 정리해 주시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60만 대군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군에서도 5년 이상 복무하시는 분들이 핵심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44세나 45세 정도에서 중도에 전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 발굴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판단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를 발굴하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5만 개를 세운 이유는 이렇게 제대하시는 분들이 연간 한 6천 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서 5천 명 정도는 국가의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이라고 판단해서 이분들이 한 10년 동안은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 5만 개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뭐 보훈처뿐만이 아니라 국방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다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600개 정도를 발굴해드렸고
금년에도 5,500개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5월 말까지 2,500개 정도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되면 금년 말에는 3만 개 넘는 일자리가 확보되지 네.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일자리는 저희 정부나 기업체에서 하지만 네. 이렇게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예. 인식은 국민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방송에서도 그런 면에서 네.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아유, 좋겠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그분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해하고 그 정신을 국민의 최고의 정신적 가치로 삼는 일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켜나가는 일,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금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예. 국가보훈의 의미를 다 같이 생각해보고 네. 보훈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을 조금 더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보훈처 최양근 차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